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주입니다. 아니 연주님이 저랑 같이 카메라에 나온 적이 정말 한 2, 3년 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워낙에 늘상 보는 친구라서 항상 곁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안녕 되게 옛날이네요. 어쨌든 오늘 연주님과 함께 존조템 루틴 바꿔서 메이크업 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밤이 너무 늦었고 힘드니까 마스크팩으로 시작할까요? 마스크팩 지금 밤 10시인데 너무 지금 피곤해서. 마스크팩 붙이세요? 네, 마스크팩 안 붙여요? 평소에? 저는 잘 안 붙여요. 이유가 뭐죠? 귀찮고 좋은 영양 크림을 바르는 것만큼의 느낌이 안 나. 아, 그러면 좀 뜨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또 이 제품을 안 만나보셨네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요즘 이제 겨울이라서 오늘은 이제 메디힐 티트리 케어 솔루션과 함께하는 영상인데요. 일단 화장 전에 마스크팩부터 할 건데요. 얘는 아시죠? 과감하게 존조템 붙이겠습니다. 마스크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본인은? 쫙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내 피부도 좀 오징어처럼 번들거리게 해주는 거? 그렇다면 이 마스크 제가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근데 얘가 올리브영 가잖아? 맨 위에 있어. 제일 잘 보이는 거. 마린 즉슨 되게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고, 뭐 3년 동안 1위 했다 그랬나? 뭐 하여튼 되게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야, 솔직히. 치유되는 냄새인데? 어. 얘는 저는 그때 그거 좋았는데, 메디힐 마스크팩 중에 약간 겔 타입으로 된 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제품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트러블 케어를 위하여 나왔다고 합니다. 연주님 트러블 좀 있잖아. 아까 여기 있었잖아. 진짜요? 여기 있어. 요즘 저는 계속 또 크리스마스 프로젝트 때문에 매일 촬영을 하고 있어서 집에서 진짜 매일 팩을 붙여요. 항상 붙이는데 얘는 한 지금 한 달간 썼었나?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팩을 붙이고 하룻밤을 보내고 나면 그럼 다음날 화장을 먹는 게 확실히 달라져. 어떻게 뜬가? 괜찮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탁 걸어. 탁 걸고 그대로 누워서 자면 돼. 그럼 이제 얼굴은 굉장히 이제 다 뭐가 들어간 상태로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는 거지. 어떻게 트러블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하루만에 효과를 볼 수는 없죠, 모든 제품들이. 짧은 제품 소개와 함께 이제 본격 메이크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연주님의 피부 상태는 굉장한 건성에 가끔씩 뾰루지가 올라오는 타입이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저만큼 피부가 좋은 친구예요. 그 다음에 눈은 굉장한 외꺼풀이에요. 쌍꺼풀이 아예 없어요. 눈썹도 잘 없고요. 입술을 보면 이빨이 가운데 하나 있어요. 이해봐. 이빨이 입술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너 교정 빨리 해야 된다고. 이빨 보여줘. 아니 교정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빨이 하나가 안 났어. 이빨이 쫙 홀수예요. 이빨이 홀수. 그게 특징이에요. 손건이 하나가 없어서 지금 앞니가 가운데 있어요. 누워있어요. 이빨이 하나만 안 보인다. 그러니까 너의 상태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이제 이빨이 하나 있을 때는 어떤 립을 써야 되는지. 일단 기초는 저는 크림 갖고 왔어요. 저는 귀찮아서 이거 하나 발라요. 바꾸죠. 이거 어디 바르는 거라고요? 일단은 얼굴은 지금 보습이 됐으니까 눈이랑 코 주변이랑 입 주변 이렇게 발라줍니다. 바디랑 얼굴이랑 다 발라도 되는 건데, 솔직히 피지오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처음 썼어. 오래 지랄하고 자빠졌네. 국내에서 이게 유명세를 타기 전에 내가 먼저 썼어. 내가 중학교 때 나 그때 엄청 스트레스 받아갖고 등이 쩍쩍 갈라졌단 말이야. 근데 피부과에서 거북이에요? 잘 들어봐. 등이 갈라져? 거북이야! 병원에 갔어. 근데 난 꼭 그 등보다 더 심한 게 사실 가슴이었거든? 가슴이 쩍쩍 갈라졌어. 가슴 갈라졌어. 이거 뭔데? 이거 뭐? 가슴이 이렇게 쩍쩍 갈라졌어, 피부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피부과에 가서 그때 처방받은 게 이거의 옛날 버전, 오리지널 버전이 있어요. 그걸 처방받아서 발랐단 말이지. 그래서 내 가슴이 되게 부드러워. 어때, 이거 괜찮지 않아? 이거 되게 괜찮은데? 괜찮다니까? 응. 베이스 안 쓰세요? 응. 귀찮아. 오케이. 자, 어쨌든 이 친구는 베이스를 안 쓰니까 전 베이스 생략. 그 다음에 파데인가요? 네. 뭐 쓰세요? 이거요. 정샘물. 아, 이거는 컨실러랑 같이 들어있네? 그럼 제 거를 소개해드리죠. 연주 얼굴 하니까 하얀 거 갖고 왔어, 일단. 리넨. 당신은 어떻게 바르시나요? 딱 그냥 막 발라. 아, 그냥 막? 그냥 막? 오, 근데 이거 커버력 되게 좋은데? 되게 창백해 보인다, 이거. 귀가 노란색이고 얼굴이 흰색인데 귀에도 발라야겠네. 이거는 진짜 21호네, 21호. 왠지 이걸 바르니까 더 노래진 느낌이야. 나는 얼굴이 하얗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을 좋아해서 이런 제품들이 나의 존조템이 될 수밖에 없어. 발라. 아, 손으로 바르고 있었구나? 미안, 퍼플 안 줬네? 아니, 아무것도 안 줘가지고 이렇게 바르... 죄송. 그 다음에 컨실러 어떻게 발라? 저는 이거 붓으로 응 해가지고 이렇게 꼭꼭
꼭꼭. 아, 이 컨실러 너무 하얘서 못쓰겠다 나 진짜. 자, 다음은 쉐딩인데요. 무슨 쉐딩 쓰시죠? 저는 최근에 쉐딩 매니아잖아요, 제가 또. 그래서 한 제품에 정착한... 아, 맞아. 사실 쉐딩을 그걸 썼어. 그거. 그거 신스틸러 그걸 썼는데 그걸 내가 택시에서 화장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바쁘니까 아침에 이렇게 택시에서 화장을 하면서 가다가 신스틸러 쉐딩을 흘렸어. 그래서 잃어버려서 그 다음으로 갈아탄 게 이거야. 그 진짜 사고 싶은데 단종됐더라고. 그래서 저는 쉐딩 매니아인데요. 어쨌든 계속 같은 쉐딩을 쓰는 건 왠지 싫어. 그래서 최근에 이니스프리 갔다가 다양한 쉐딩을 4개나 출시해서 그냥 4개 다 사버렸지 뭡니까? 전 이렇게 출시하면 4개 다 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연주한테 맞는 건 아무래도 이거? 1번? 1번이랑 2번 좀 섞었으면 되겠다. 아, 오늘 아 뭔가 자꾸 귀에 걸리는데 이게 뭐죠? 어머, 그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연주님? 너무 반짝거린다.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뭐죠?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번에 좀 재밌는 거를 해보려고 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귀걸이나 목걸이나 팔찌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연주는 그런 걸 만들고 있으니까 연주랑 같이 우리 한번 만들어서 팔아보자. 돈 좀 땡겨보자, 연주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액세서리들이 이번에 연주랑 제가 만든 제품이에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따가 메이크업 끝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뭐가 귀에 걸려서 그냥 말이 한번 나와봤어요. 네, 복슬복슬. 다음 단계, 하이라이터. 저는 백화. 이번에 미국 가서 한 거. 나는 편안함을 추구한다고. 그렇구나. 실용주의구나, 실용주의. 하이라이터는 어디다 하시나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오케이. 나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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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이렇게 잘 털어서 가. 근데 나는 하이라이터를 되게 빡세게 하는 편이라서. 너는 광대 하이라이터는 안 하는구나? 저는 되게 진짜 살짝만 해요. 아, 그래? 그러면 한 살. 저는 광대 하이라이터를 광대요? 식봉. 여기요? 여기 하면 빵빵해지는 느낌인가? 그래, 얼굴이 빵빵해져야지 어려 보이지. 그리고 턱. 됐어요? 응. 자, 다음은 블러셔. 블러셔는 뭐 쓰시나요? 아, 저 이거 델리트. 너도 토끼를 아꼈으니? 각토리처럼? 토끼 죽음. 죽었구나. 죽여버렸군. 토끼를 죽음. 살해했습니다. 나는 블러셔 잘 안 하긴 하지만요. 티 안 나게 그냥 약간 이런 두 개 정도? 그냥 섞어서. 무의미한 블러셔 아니야? 무의미해 좀. 이거를 티 나게 여기다가. 티 나게? 응. 1부터 100, 100 중에 얼마큼 티 나게? 75. 오파시티 75%? 65. 65. 너는 오파시티 3이야. 나는 항상 입 있잖아. 여기에 발라. 아랫볼에다가. 어디? 너 위에다? 위에다? 여기 여기. 오파시티 3으로 했니? 아, 맞아요? 약간 오파시티 8 된 것 같은데. 다음은 눈썹 뭐 쓰세요? 나오지도 않은 거 그러네. 이거 어디가 어퓨? 아닐걸? 몰라, 기억이 안 난다. 준거야 없어졌어? 준거? 저는 이렇게 반면 럭셔리한 걸 준비했는데요. 아니, 그래서 이게 너무 없어. 옛날 이거 전에 왜 있었어? 자, 이걸로 저는 어떻게 눈썹을 그려야 하나요? 요즘 눈썹 기르고 있어서 좀 만신창이긴 한데. 네, 일자로 그린다고 사주기 그리는데 연주가 되게 눈썹 이상하게 그리거든요. 아, 연주처럼 이렇게 일자로 그렸습니다. 나 어떻게 그려야 되지? 너! 사실 네 눈썹 내가 그려주고 싶었어요. 너무 못 그려갖고. 신님같이 그려줘? 응. 아, 신님같이 안 생겨서 안 되겠다. 아, 연주의 눈썹이 이렇게 예쁠 날이 왔으면 좋겠다. 어때? 신님 눈썹이야. 그러네. 짝짝이야. 어디가? 여기가. 왜? 짝짝이니까. 아니야, 네 눈, 네 눈이 잘못된 거야. 지금은 어때? 다시 봐. 눈썹 뼈가 하나 위에 달리고 하나 밑에 달렸어, 너. 아무도 아니. 얼굴이 대칭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정도 됐지? 이거 안 짝짝이야, 이거 확실히. 확실해. 알겠어. 그걸 또 망치려고, 망치려고 또. 짝짝이 만들려고.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아니라고! 다음은 눈화장이네요. 눈화장은 이제 많이 다를 거예요, 서로가. 저의 섀도우는 죽은 색깔 가득한 섀도우인데요. 의외로 쓸 데가 많아, 이게. 당신은 뭐죠? 저는 이 두 가지인데요. 아니, 이건 또! 이거는 또 다른 PPL인가요? 이거는 너무 신님 거여서 이거 쓰지 마시고 이거 좀 써보세요. 뿅! 와, 어떻게 이런 색을 쓸 수가 있지? 대박이다, 색깔 봐. 왜? 되게 귀여운데? 1번 일단 깔아? 이거를 손으로? 손으로 여기 깔아. 전체에? 응. 오케이. 아, 이거 되게 바세린 광 섀도우네? 응. 광이 괜찮네. 다 깔았어.
그 다음에? 이거를 눈 앞머리에 칠하고 한 3분의 1. 3분의 1? 여기까지 발라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그거를? 이거를 나머지? 3분의 2. 그 다음에? 저거. 맨 마지막 거? 응. 맨 마지막 거를? 여기. 삼각존에. 삼각존? 응. 눈꼬리는 내려? 응. 밑으로 번지게? 응. 이쪽도? 응. 이 정도면 됐나요? 응. 그 다음에 저는 이건 뭐야? 이걸로 블랙이에요? 네. 이거를? 눈을 떴을 때 보일 만큼 이렇게 밑에를 칠해놓고 그 다음에 라이너가 들어간다? 라이너로 여기 밑에 살짝 해가지고 꼬리를 딱 잡고 가득? 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왠지 이거 하고 나면 왠지 외꺼풀이 된 느낌일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라인까지 다 해요? 아휴 정말 이것도 누구한테 일단 왜? 왜? 이것도 누구한테 병이 옮아가지고 곽투리 같은 거 그걸로 꼬리를 빼요. 밑으로 아래로? 밑으로 밑으로 아래로? 밑으로 아래로? 밑으로 아래로. 밑으로 아래로? 전 좀 길게 하는데 계속 이 방향으로 내려? 네. 그리고 꼬리 살짝만 올려요. 끝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네. 아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3분의 1만 그려요. 얘로? 응. 여길 채우는 거야? 여기 삼각존을? 응. 다음. 평소에 너가 하던 거 말고 내가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약간 이런 미디움 사이즈의 브러쉬로 이 스킨 톤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간 붉은기가 도는 매트한 컬러를 쓸 거예요. 너는 눈두덩이에 전체에 이런 펄을 바르면 눈이 부어 보여. 그런 펄을 바르더라도 그 안구의 뼈대를 잘 만들어 놓고 추가적으로 발라야 돼요. 눈 그냥 사람처럼 떠봐, 사람. 그냥 너 평소 쓰던 대로. 사람이야, 사람이라고! 눈두덩이 뒤쪽 2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음영을 줄 거예요. 봐봐, 한번. 뭔지 알겠지? 앞에는 좀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뒤쪽은 잡아주는 거야, 홀을. 다음은 이제 약간 붉은기 느낌으로 갈 건데요. 아, 요거 갈래, 요거. 조금 더 밝은 레드 브라운. 이걸로 눈 앞머리부터 잡을 거예요. 자. 눈 뜨고. 메이크업은 눈 떴을 때 면적이 되게 중요하거든? 눈 감아봐. 그래서 요 라인을 이제 메꿀 거예요. 여기서 그라데이션은 금물. 그라데이션은 웬만하면 안 한다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너 갈게요. 라이너는 저는 이거 세 개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모테 라이너 브라운을 한번 써볼게요. 얘가 붓끝이 되게 잘 움직여서 되게 활용도가 좋아. 이렇게 한다. 떠. 그 다음에 가봐. 이 앞에 라인을 메꿉니다. 그래서 섀도우 역할을 칠할 필요가 없었죠. 난 괜찮은데? 넌 어떨까? 이런 느낌 어때? 오, 진짜 처음 해봐. 진짜 처음 해봐? 어. 너 맨날 이 밑으로 내리지? 응. 언더에 이 앞쪽부터 뒤에까지 중간까지는 니시도 썼고 뒤에는 이제 어두운 걸 썼고 라인은 브라운으로 빼줬어요. 그 다음에 언더 부분은 아까 그 작은 브러쉬로 메꿀게요. 그리고 눈꼬리에다가 이제 얘를 채우고 삼각존에 이어서 앞에 아까 바른 애랑 연결을 이렇게 U자로 뭔지 알지? 신님의 웨이크업을 강좌. 화장을 잘하는 사람과 웨이크업인 사람의 이론이 만나서 괜찮은 화장이 된 것 같아요. 다음은 속눈썹 뷰러. 나 깜빡하고 뷰러랑 그리고 마스카라는 아까 잃어버린 것 같아. 뷰러랑 마스카라 있으면 돼? 뷰러랑 마스카라는 그럼 제 걸 쓰도록 하죠. 뷰러를 하고 속눈썹 붙이는 거야? 살짝 하고 붙이고 한 번 더. 오케이. 그러면 저도 살짝 해볼게요. 이렇게 지저분해. 몇 번 쓴 거야 이거? 한 달? 이제 버려야 이렇게요? 돼. 이렇게요? 그냥 붙이나요? 어느 쯤에 붙이나요? 속눈썹과 가깝게 붙이나요? 응. 너 되게 속눈썹 뒤에까지 붙이지 않냐 엄청? 응. 난 눈이 가로로 엄청 길어서 나 약간 고등학교 때 눈화장 하는 거 같아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진짜 점막이 많이 보이잖아요 저는 눈이. 진짜? 응. 아 그다음에 나는 여기를 또 잡는데 언니는 근데 쌍꺼풀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하게? 딱 진하게 잡고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번지게 해줘. 아이홀을 잡는구나? 응. 오. 언니가 여기 잡아준 거 있잖아. 그 부분을 넌 라인으로 잡는구나. 나는 그런 식으로 더 진하게 잡아.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걸 블렌딩 한다는 거지. 응. 나 약간 고등학교 때 하던 화장이랑 비슷해졌어요 지금. 다음은? 다음은? 마스카라로 아래 속눈썹을 빡세게 잡아주세요. 아래 속눈썹? 네. 이런 느낌을 잡으면 되나요?
아 언니는 속눈썹이 되게 튀어나가는구나. 어, 나 나는 아래로 내려와. 난 튀어나가. 튀어나가네. 그래서 보통 면봉으로 지져가지고 얘네들 다 밑에를 보게 하는 거지. 우와 신기해. 옆에서 보면 그거 같아. 그 뭐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파리 잡아먹는 거. 파리 지옥. 여기 끝에다가 속눈썹을 난 두 개 그리거든. 이걸로요? 두 개요? 띵띵? 요 눈 언더에다가? 어 그 그 뭐지? 꼬리 쪽이 조금 더 길지. 여기다 놔? 어 이렇게? 어 됐어요. 다음은 이걸로 눈 밑에 그려봐. 여기다가 너가 하던 대로 해봐. 언니 여기 살이 없구나. 나 어겨살 살이 없어. 됐어? 오 괜찮은데? 자 이제 연주 속눈썹 줄게요. 이건 좀 길긴 한데 넌 눈이 작으니까. 저는 주로 눈이 길어서 래쉬 가운데 숱이 제일 많은 래쉬를 써요. 눈이랑 가깝게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예쁜데? 엄청 자연스러운데? 옆모습 봐. 옆모습. 옆모습 보여주시죠. 오 X 예뻐 X 예뻐 X 예뻐. 와 대박 대박. 확실히 웨이크업은 속눈썹에 힘을 빡 줘야 되는구나. 속눈썹 자체가 까만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이라인의 역할도 해주는 거지. 눈을 떴을 때. 그 다음에 이걸로 뿌리만. 왜냐면 지금 속눈썹이 길기 때문에 너무 위에 건드리면은 파리 다리가 될 수가 있어. 좋아. 그 다음에 언더래쉬도 키스미가 날 것 같아. 화장을 하다 마는 느낌이 들어요. 와 넌 그냥 밑에 보네요? 눈썹들이? 딱히 뷰러를 하지 않아도 밑에를 보네요? 됐나요? 좋아요. 다음은 립이네요. 립은 뭘 바르시죠? 아 입술은 왜 좋냐? 8번? 9번? 이거 다 발라 그냥? 아니 그냥 안쪽 해가지고 해가지고 흥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리슨 해봐. 이거야 이거? 네네. 그러면 저는 집에 페리페라가 100개 있어가지고 잉크벨벳. 저는 벨벳티한 거 좋아해. 촉촉한 거 말고. 얘는 되게 마무리가 보송보송해 느낌이.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연주와 함께 서로 메이크업을 뭐 쓰는지 알려주면서 서로가 쓰는 방법을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일단은 워낙에 눈 모양이 달라서 저는 연주가 시킨 대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내추럴과는 거리가 먼 눈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약간 인형 메이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주는 상대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그런 매트한 섀도우랑 그런 거를 쓰다 보니까 좀 내추럴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라인 따서 하진 않아요. 저는 쌍꺼풀이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얘는 쌍꺼풀이 없으니까 그 라인을 이렇게 따서 일종 약간 방법을 변형해서 적용을 했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씨님 채널, 연지님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